반갑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김용균 선생님, 또 이순희 수간호사님. 네. 아유, 이거 축하드린다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아, 예, 아유, 예, 많이 감사합니다. 쓰셨습니다. 네. 환자분이 고생이 많으셨죠. 네. 네. 아유, 국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국내에선 처음이고 뭐 세계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뭐 저 심장 이식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폐이식이라면서요. 네. 오, 알고 계셨어요, 김용균 씨. 아니, 김용균 그 선생 아니죠. 진짜 네, 많이 쓰셨어요. 예, 뭐 저희 뭐 모든 저희 병원 직원분들 많이 고생을 하시긴 했지만 무엇보다 환자분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잘 극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 네. 지금은 거부 반응 없이 잘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환자분 뵙고 왔는데 네. 제가 여기 나간다고 했더니 잘 하고 오라고 그렇게 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 네. 방송도 보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제 뭐 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또 예,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던 분들도 많고 또 후유증 예. 앓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환자분은 꽤 기저질환도 없던 분인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고 타 병원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틀 만에 에크모를 넣었고 에크모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폐이식을 결정하게 되었던 결국 겁니다. 결국 이제 후유증으로 폐가 망가졌던 거고 이제 타인의 폐를 받아야 네. 하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예예. 예, 근데 뭐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어떤 장기의 이식 수술의 난이도를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네. 폐이식 수술 자체가 힘든 건 맞는 거죠. 예, 뭐 아시듯이 폐란 폐이식은 이제 대부분 두 개를 이제 이식을 합니다. 좌측, 우측. 그래서 시간이 다른 장기보다 한 두 배 정도 걸리고요. 예, 그리고 장기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거부 반응 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부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폐이식이 좀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감기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꼭 그렇게 폐가 다 망가져요? 거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통계에 봐서는 한 100명 중 5명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네. 그중에 일부가 이제 그렇게 악화되는 거죠. 아유. 사실은 누가 악화될지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항상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코로나19 환자가 폐이식을 네. 성공한 경우는 네.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좀 진실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보도화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 성공했습니다. 이 폐가 심각하게 손상됐던 환자로서는 중환자실에서 100일 넘게 버틴 끝에 찾아온 값진 생명의 기적입니다. 지난달 20일 폐이식 수술을 받은 50세 코로나19 환자. 숨을 크게 내몰아 호흡제 아래 안간힘을 쏟습니다. 폐가 다 망가져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 이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위중한 코로나19 환자를 폐이식으로 살려낸 건 국내 최초입니다. 2월에 확진돼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와 ECMO라는 인공심폐기까지 달고 죽음의 문턱에서 110여일을 버틴 결실입니다. 환자의 의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간호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공여자를 기다린 끝에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환자는 현재 급성 거부반응 없이 안정적인 상태, 거추장스러운 ECMO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큰 호흡을 감당해서 정말 씩씩한 모습으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햇빛, 달빛, 공짜로 받았던 것들이 중요하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의료진도 고생하셨고 환자도 많이 쓰셨고 지금 뭐 환자의 육성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수간호 선생님 네. 이게 환자가 생명에 대한 의지가 불탔어야 가능했던 일이었군요. 그럼요. 그리고 에크모라는 게 원래 그냥 중환자보다도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저희 간호사들이 계속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 환자 같은 경우는 에크모를 달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이식을 위한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에크모 달고 앉고 서고 걷고 하면서 아이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했었습니다. 네. 김용균 선생님, 이 뉴스에서 말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생명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네. 정말 그 의료진의 헌신도 물론 필요하고, 네, 환자분 본인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국내 의료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 아, 폐식 성공을 통해서 본 코로나19의 네. 진실을 저희가 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봅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50대 여성 환자. 아, 이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폐가 망가지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건강하셨던 분이 코로나19를 앓고서 폐가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환자 저희 환자분은 비교적 50대로 젊고 또 기저질환이 딱히 고혈압 외에는 없는 그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뭐 물론 의식은 또렷또렷해서 의사 표현은 하셨지만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했고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였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네,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보통 그런 분들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남녀노소 다 떠나서 중증으로 갈 수 네. 있고 위험할 수 네. 있는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양성 판정 일주일 만에 빠르게 악화된 상태. 이게 급속도로 나빠지신 경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처음에는 경미할지라도 한 일주일, 열흘 뭐 이 정도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은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만 한다면 뭐 2, 3일, 뭐 며칠 안에도 자기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서 기계 호흡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에크모 얘기가 지금 에크모. 계속 나와서요. 이게 네. 일반 호흡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에크모라는 거는 환자분의 몸에서 혈액을 빼서 거기다 산소를 넣고 그다음에 다시 그 혈액을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린다면 뭐 예를 들다면 콩팥이 안 좋을 때 하는 투석기 심장 투석기 예,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가 많이 안 좋을 때 그 에크모를 걸게 됩니다. 심장과 폐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네네. 에크모가 대신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